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드디어 이번 주 도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죠. 12개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요. 두 달 동안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안전시설 점검과 계절 음식점 등 막바지 손님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름 바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릴게요. 같은 여행이라도 역사와 문화를 따라가면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역사 속의 영웅,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순신 숨결 따라 낮달 산책, 함께 떠나보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신호연이라고 그래요, 신호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연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역사 이야기를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사상을 배우고 여수의 대표 유적지를 거닐며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좋아하긴 했는데 몰랐던 이야기를 설명 같이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좋게 치지만 어른인 저도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무공의 발자취를 쫓는 시간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여수는 400년 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생한 그의 발자취를 찾는 이들로 매주 토요일이면 여수가 들썩입니다. 장군이에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와, 장군 같죠? 감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찍어주세요. 이순신 스토리텔링이라는 투어를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딸아이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어록이랄지 옷이랄지 또 실제로 신호에 썼던 신호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뭐 승리를 했던 대첩비, 직접 난중일기도 만들어봐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한번 대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은 장군복 체험. 와, 기계와 폐기가 우리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 못지않습니다. TV나 그런 곳에서만 보던 의상을 아이들하고 직접 입어보니까 실감도 많이 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바다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전술이 있는데요. 신호연이라고 그래요. 신호연. 그래서 지금 여기 모양들이 가만히 보면 다르게 돼 있죠.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무전기도 있잖아요. 당신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연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생사를 가르던 바다에서 특별한 의미의 문양을 그린 연을 사용해 전장의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갔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신호연. 사람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풍경으로 남을 것 같죠. 내가 이순신 장군이고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정말 작전을 짜고 어떻게 부하들한테 명을 내리고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던 때는 그의 나이 47 되던 해였는데요. 전라좌수영은 임란 전까지만 해도 작은 수군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부임한 후 그 위상은 달라졌는데요. 조선 수군의 무기 역량을 키우고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진남관은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당시의 건물은 아닙니다. 정유재라도 다 불타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었는데 또다시 한번 불에 탑니다. 치열한 역사를 담고 있는 유물들은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강한 염원과 힘으로 전란을 이겨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는 임진왜란 때 전라 좌수영 성으로서 우리가 일본을 물리쳤던 아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호국의 어떤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여기서
근무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숨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성이 뭐예요? 이씨죠. 그래서 이공입니다. 대첩비는 크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수 총재 이공수군 대첩비. 그래서 이순신 장군만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돈을 조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세운 비석이 탈옵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이공수군 대첩비하고 탈옵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순신 장군이 군사작전을 세우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이곳에서는 보물 제1288호 탈옵비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 이공수군 대첩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의 발자취를 쫓으며 오늘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고요. 이제 복원이 되면 진남감도 같이 구경하면서 코스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량해전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왜군을 유인해 격퇴시킨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여수 곳곳에는 충무공의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을까? 오늘은 난중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썼던 난중일기 서책을 만들어보는 시간. 책을 만드는 손길은 서툴지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봅니다. 너무 재밌고 새로운 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는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예요? 집에서 일기 쓸 때 여기다가 쓰면 좀 더 계속 잘 쓰고 싶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느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낫달 산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오포대입니다. 고소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여수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도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그죠. 아까 우리가 왔던 곳 어딘지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왔던 이순신 광장. 해상 케이블카 타는 이쪽은 돌산도예요.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섬이 장군도라는 섬이에요. 하도 애구치님이 많아서 이쪽이 물살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돌을 넣어서 지금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이 빠지면 그 성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수중 석성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 포토전들이 있거든요. 포토전에서 사진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특별함을 기록하는 사진도 빼놓을 순 없겠죠. 언젠가 다시 오늘의 추억을 꺼내볼 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군복을 입어서 재밌었고 난중일기를 써서 재밌었고 인형을 받아서 좋았어요. 여수를 여행하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사진 찍을 또 많지만 그 숭에서 우리 가슴 속에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잠깐만 내주시면 정말 흥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있는 역사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낫달 산책. 여러분도 함께 거닐어 보실래요? 극단에서는 막내가 오프닝 멘트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공연이 시작되고 나가시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번 거제도 공연 수익금 전액은 공연 취지에 맞게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자의 그 여자의 수줍다고 열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극단예도에서 연출하고 있는 이서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셨습니다. 네.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다 보니까는 어떤 분인지 찾아봤어요. 출연하셨던 분들 연배가 좀 많이 높으시던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프로에 나와도 되는 건지. 정숙이하고 정은이하고 지금 이제 다투는 씬이고 그죠?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오르는 게 있잖아 정은이한테. 의사 사이고 뭐 대단한 특볼 줄 알았지만.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거는 선녀 씨 이야기 1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고제 전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부하 대표 형이 연극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재밌을 것 같다 연극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20살 때 극단예도 입단을 했죠. 공연 준비하는 거 뒤에서 도와드리고 무대 세트 만들고 말 그대로 뭐 다 했습니다. 이제 연습도 하고 잡부처럼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대우조선 입사를 권유를 했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조금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뭘까? 이 연극적으로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97년도에 서울로 유학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스님이 얘는 지금 거제 있을 애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좋은 사주는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사주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대통령이 아주 뭐 사주가 좋아서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거제 있으면 안 된다 당장 서울에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라면만 먹고 살던 시절이었고 그 편의점 알바도 하고 길에 전단지 뿌리는 알바도 하고 엑스트라 알바도 하고 그 당시가 아마 제 삶의 가장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왜 싸움에 끼어들어서 나쁜 놈들한테 얻어맞아. 아니, 난 나쁜 놈들한테 얻어맞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가 날 핸드백으로 쳤어. 대학로에서 수없이 많은 공연을 보면서 저한테 어떤 연극적인 철학, 가치관, 신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제에서 할 수 없는 영화라든지 방송 쪽에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경찰청 사람들도 찍었고 지금도 저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 연기자들이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기다림에 지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회라든지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쌓아가기에는 기회 자체가 잘 안 오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 고전을 하다가 아 다시 연극 무대에 서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2002년인가 아예 이제 짐을 싸서 거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7년에 전국 연극제를 거제에서 개최했는데 정산 업무라든지 그 행사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 그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돈들을 좀 돌려가지고 사업비에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되고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약 한 2개월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죠. 한창 이제 상을 타기 시작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때였거든요. 속된 말로 잘 나가던 시기에 그런 또 아픔을 겪고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녀 씨 이야기를 쓰죠.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계기로 선녀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고 그 선녀시 이야기가 이제 잘 되면서 다시 뭐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승하면서 그 이후로도 또 작품들을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경남 올로케로 촬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경남에 있는 연기자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MBC에서 지역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했어요. 거기에 저희 경남 연극 배우 협회가 단체로 프로필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제가 강민구 역이라는 역할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십니까? 예? 야, 재보자. 여기 해봐. 어? 뭐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어? 그렇게 펄펄 뛰더만 이제 왜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해? 어? 강 팀장님 진정 좀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 이제 서로 이제 상견례처럼 첫 리딩을 할 때 인사를 했는데 저 PD님이 저보고도 인사를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서울로 가지 않는 한은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은 지역의 연기자들이 굳이 다 서울로 가지 않아도 안 그래도 지역에 청년 하는데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일단 저는 어떤 작품이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웃음의 요소뿐만 아니라 관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의성,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과 질문을 나눌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빨리 여기 있는 거죠. 선녀 씨 이야기 빨리! 자, 이번엔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쇠락하고 낡은 공간을 힙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곳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청춘들, 지금 만나볼게요. 청춘을 돌려다 젊음을 타오 여러분, 벌써 올해가 반 이상이 지나간 걸 믿기시나요? 아,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니지. 나이 따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청춘은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젊음을, 청춘을 만끽하러 가보시죠. 청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설레는 단어죠. 지금 여기 젊음을 동력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의 리포터 유해청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젊은 패기가 똘똘 묻히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걸 하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뭘 뽑으러 갈 거예요. 어? 뭘 뽑으러 간다고요? 네,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네, 가요. 뭘 뽑으러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거 그냥 자판기잖아요.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다 있네요, 판카메라들이. 추억의 필름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카메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저희가 여기서 카메라를 뽑아서 이제 골목 투어를 할 거예요.
필름 카메라로 골목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숨겨진 이색 공간을 만나는 투어. 좀 생소한가요? 나만의 개성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청년들 덕분에 골목이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그 골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처 없이 저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필름 카메라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골목이 엄청 좁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비어있던 잘 다니지 않았던 골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네, 골목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하나 남겨도 너무 좋겠는데요. 네. 여기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가봐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여기는 또 어떻게 좀 자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충주에서 나고 자란 충주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가 외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낡은 골목과 버려져 있던 집들이 매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너무 예쁜 공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예쁘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약 4년 전부터 충주시에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 외지인이 80%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낡고 좁은 골목에 매료됐고 현재는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10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에 젊음이라는 색이 입혀져서 죽어가던 골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구도심에 대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전후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주민들조차도 잘 다니기 힘든 골목이었는데 원도심에 와서 저기 뭐 흙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어머니, 엄마, 아빠들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이 아닌 지역 골목 구비구비에 깃든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는 투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약간 옛날 유적지 느낌이 확실히 나서 오늘 우리 저 나무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요. 네네. 골목길 끝자락에서 만나는 지역의 명소도 돌아보고 필름 카메라에 그 감성을 담아보는데요. 예스러움에 힙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힙투어라는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골목의 가치도 살리고 주목도 받고 좋네요. 골목 투어에서 원데이 클래스 빠지면 서빠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골목 투어 중이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다 여기 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자기 공방이고요. 도자기 체험 가능하세요.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대표님. 네. 쓰임새 없이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 하지만 이 느낌 자체에 반한 청년은 꿈을 이룰 둥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무모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본 거죠. 구도심으로 오셔서 이런 공방을 차리셨어요. 뭐 이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낡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편이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공방을 하나 오픈을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주에 왔을 때 어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한때 대도시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골목 투어 하면서 이 골목의 정겸 느꼈죠. 또 이런 체험도 하죠. 무엇보다 이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힐링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가득해지고 행복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름 카메라 투어의 마지막, 카메라를 반납하면 끝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스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인화도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투어는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만나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또 담장 프리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플리마켓을 열고 있는데요. 골목 상인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함께하는 마켓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원이나 열정, 에너지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관계의 확장, 스케일업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쫙 사방으로 다 너도 나도 잘 되는 방식을 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골목을 좀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진짜 응원할게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건물도 샀고 거리도 황폐해지죠. 낡아버린 골목길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담장이 청년들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골목으로 놀러오세요. 이곳은 강릉 명주동입니다. 강릉의 구도심 지역이죠. 한때 가장 화려했던 명성 대신 이젠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 낡고 오래된 가옥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구도심 명주동은 문화라는 연결고리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곳은 명주예술마당입니다. 옛 명주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죠. 이곳 명주예술마당에서 옛것을 지키며 새롭게 성장하는 명주동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 강릉 마을 아카이브 명주동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강릉에 있는 작은 마을을 소개하는 전시고요. 작년에는 주문진에 이어 이번에는 명주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명주동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까운 관하부터 이제 옛날에는 시청 청사였거든요. 그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 이걸 기록하고 보존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술적인 측면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1980년대 명주동 일대 모습입니다. 강릉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경강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곳은 지금 홍제동으로 이전한 강릉시청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디 시청뿐이었겠어요. 강릉 경찰서며 강릉 우체국 그리고 법원까지 명주동은 그야말로 강릉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강릉시청이 있던 자리는 강릉 대도부관화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고려시대부터 중앙관리들이 강릉에 내려오면 머물던 건물의 터였죠. 요즘 뭐 20대들에게는 명주동 하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시민들에게 명주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직접 물어보며 사람들에게 명주동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강상윤 작가. 누군가에게 명주동은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이자 또 다른 이에겐 명주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고, 연도별로 건축물 승인 연도를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건축물이 탄생한 80년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주동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반면 명주동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너무 살기가 불편하다, 뭐 상하수도도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기억까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된 여러 작품들 중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보입니다. 평소 흔하게 접하며 지나치기 쉬운 풍경들,
일상이 켜켜이 쌓인 평범한 공간은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 이전의 시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그냥 청탁다방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품 제목을 핫플레이스라고 짓기도 했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추억이 될 만한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그런 청탁다방을 작품 하나로 작업을 했고요. 또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의 대문의 느낌 그런 그 대문의 소재를 가지고 조금 상반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빛바랜 담벼락과 대문. 삶의 흔적과 세월의 변화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이 또 있을까요? 그 골목을 지나면서 마치 저에게 이제 대화를 거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또 명주동의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예전의 그런 사진들과 이제 비교도 하고 그 지금의 모습을 느끼고 싶어서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아예 사라진 집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지금 청탁다방과 같은 이런 공간들도 나중에는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기록적인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 필름 카메라에 흑백 필름으로 담았다는 명주동의 현재 모습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관광객 위주의 어떤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비됐으면 좋겠는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긴 이제 명주동의 이제 옛날 성벽터인데요. 한 켠에 이제 딱 마련돼 있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명주동 관아에서 네, 성벽에서 안에 있던 예전의 어떤 모습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카페 주차장 한편에 자리하지만 예전엔 강릉과 주변을 관할하던 도호부 관아를 둘러싸고 있던 옛 성벽터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무심코 스쳐가버릴 장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그 안의 이야기들도 담을 수 있겠죠. 흐릿해진 옛 흔적들을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지만 이 역시 앞으로 명주동의 역사와 흔적이 굉장히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창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현지 로컬분에게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동네인 것 같고요. 사진기를 들 때도 여러 과거나 현재나 공존해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피사체가 되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터줏대감처럼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마을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렌즈는 사진 속으로 마을을 또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들이죠. 어머님들이 실제로 사진에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다들 이제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셔서 촬영에 되게 열성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촬영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명주동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풀어내는 어머니들과의 인터뷰는 한 자락 옛 추억의 향수였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이 마을에서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건 동네가 아니라 행복 아닐까요? 당신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라서 이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동네를 이루는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시대에 이 동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남길 수 있는 기록으로서 남을 수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행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명주동은 쉬엄쉬엄 소박하게 역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듯 유유히 이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누군가는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명주동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때를 위해 기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손님을 맞는 이곳. 제법 꾸밀 줄 안다는 남성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보샵.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하게 미용실을 찾던 이들이요. 이젠 당당히 바보샵으로 오세요. 개성 있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강원도 바보 문화를 키워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요즘 핫하다는 춘천의 한 바버샵을 찾았는데 연습용 마네킹으로 열심히 실습하는 모습. 아, 여긴 이용학원이군요. 수강생들에게 1:1 맞춤형 수업을 해주고 있는 두 사람. 각각 자신의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이용사 정초희, 백종두 원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천에서 함께 나고 자란 두 친구가 이렇게 이용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실전에 강한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것. 지난 앞선 수업에는 기본적인 테크니션 같은 저희가 잡는 법, 빗질 같은 것 배우고요. 가위질도 이제 선생님들처럼 하는 법을 배우고 기본 자격증과 다른 걸 실무적인 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자르는 것처럼 연습을 이제 진행하는 이 실무 클래스입니다. 오늘 하는 게 이 클래스 배운 클래스를 토대로 나아가서 실제로 사람 머리를 계속 잘라 보면서 배운 커리큘럼 순서대로만 하면 저희가 알려준 이 스타일이 머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계속 연습해 나가야 좀 더 완벽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옷가게 들어가서 직원들이 추천해주는 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저희 샵에도 들어갔다가 머리를 하고 나오면은 좀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에선 여전히 생소한 바버샵 때문에 준비생들에겐 자격증을 공부할 곳도 바버샵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을 기회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두 사람은 일찍부터 후배 양성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술 전수를 더 많이 하면서 시장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제가 더 나서서 먼저 알리고 알려주고 또 이런 후배들을 또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적극 나서서 오히려 먼저 하는 편이에요. 동료를 길러낸다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두 원장. 이연탁 수강생은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사오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샵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육성을 하자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그래서 학원까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남성들이 누릴 수 있는 멋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이 직업을 택하면 굉장히 자신한테 잘 맞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문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샵을 보게 되면 그 지향하는 스타일을 좀 더 강하게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느끼실 거라. 정초희 원장의 바버샵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올드스쿨 스타일. 함께 일하는 후배들도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머리를 나왔을 때 해맑은 그 표정에서 좀 성취감을 느끼는 한 시간을 이제 고객님한테 다 쏟아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바버샵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이드 파트를 원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과감한 커트를 진행하는 정초희 원장. 사이드 파트는 흔히 2:8 가르마 머리로 알려진 바버샵만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입니다. 눈썹 정리도 하시죠.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바버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옆부분의 페이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하얘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면을 만드는 게 바버샵의 좀 시그니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머리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사이드 파트. 와, 멋진데요. 앞으로 바버샵이 손님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으면 하는지 정초희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나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시고
뭔가 리플래시하는 느낌을 받는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바보샵을 왔다 가면 그 기분을 받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저도 좀 많은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문화를 서로 같이 즐기고 서로 같이 즐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서로 같이 놀면서 일하는 거, 저는 그걸 지향합니다. 이 공간에서의 문화를 함께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보샵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따뜻한 조명 아래 LP판이 돌아가고 도시적인 느낌의 향수와 위스키가 보기 좋게 정렬돼 있는 곳.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로 가득한 백종두 원장의 바보샵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바보분도 제 고객으로 먼저 알게 됐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에 맞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거든요. 뭐 또 다른 저처럼 이 샵을 운영하고 이제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더 오히려 지금 더 마음이 든든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더 좋은 기술,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면서 저보다 좀 더 나은, 더 훌륭한 그런 바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찾아오던 손님이 직원으로 들어올 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백종두 원장의 바보샵. 손님 한 분 한 분을 꼼꼼히 배려하는 섬세함도 느껴지는데요. 덕분에 단골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마가 조금 넓다 보니까 뭐 이마를 다 이제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클 컷이라고 이제 이마를 좀 이렇게 가려서 앞머리를 좀 일자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머리인데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도 다른 바보샵 갔었는데 1년 동안 안 가다가 다시 온 거잖아. 처음 딴 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까 이마가 컴플렉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마를 완전 오픈해버리는 스타일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때 말이 놀린다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한테 처음 오고 다시 이제 동료랑 같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스타일로 잘라주고 나서 이제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악몽이 떠올라? 무슨 악몽? 이마가 가려졌는데 머리 언제나 와도 항상 되게 똑같은 스타일로 해주시는 게 그리고 이게 스타일 해주면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타일을 못 찾는 분들도 계속 오면서 그냥 한 번씩 다른 스타일 한 번씩 해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자기랑 맞는 스타일로 잘 잘라주셔가지고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좋은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버샵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건 그냥 붐이다, 트렌드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셨는데 이미 이제 그 평가는 지나고 한 거의 10년째 접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도 유행이 아닌 이제 외국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자리 잡은 그런 바보샵 문화로 확실하게 좀 안정적이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원도권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이름을 알려서 강원도권에 저희가 자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화이팅! 누군가의 멋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의 땀방울. 아직 대중에게 낯선 문화지만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보라는 길을 개척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꿈이 강원도 남자들의 멋을 책임져 주리라 기대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자기관리 좀 한다 이런 남성분들에게 요즘 핫한 공간이 바보샵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또 힐링을 위한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멋을 고민하고 바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은 춘천 바보샵 크루 응원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